안녕하세요. 물미역에서 나는 특유의 비릿한 향을 싫어하신다면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만들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설탕 3분의 2큰술, 2배 사과 식초 2큰술, 다진 마늘 6분의 1큰술, 고추장 깎아서 1큰술 넣고 섞어주세요. 맛을 보고 단맛은 설탕, 신맛은 식초, 간은 고추장으로 입에 맞게 조절합니다. 깨 2분의 1큰술 넣고 섞어서 초장을 만들어요. 요리 시작 전에 초장을 먼저 만들면 따뜻하고 가장 맛있을 때 바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물미역을 씻어줍니다. 물은 온수 방향으로 틀어서 미지근한 물이 나오도록 만들어주세요. 미역이 잠길 만큼 물을 받고 굵은 소금 1큰술 넣으시면 됩니다. 물미역을 조물조물 씻어주세요. 새로운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3번 반복해서 헹궈냅니다. 대충 물기를 훑어내서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세요. 뿌리를 자릅니다. 미역 줄기가 너무 길면 뿌리부터 10cm 자르고, 줄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뿌리에서 5cm 정도 되는 길이로 잘라내시면 돼요. 미역을 10cm 길이로 썰어주세요. 줄기는 두껍기 때문에 2-3회 썰어서 준비합니다. 튀김가루와 물을 1:1 비율로 넣고 반죽을 만들어요. 저는 튀김가루 한 컵에 물 한 컵 넣었습니다. 팬에 식용유 두르고 예열되면 미역을 반죽 묻혀서 올립니다. 중불로 요리해주세요. 미역은 오래 익힐 필요 없기 때문에 겉에 반죽만 노릇하게 익으면 바로 꺼내주세요. 미역을 썰어서 부침개를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미역을 채 썰어서 그냥 부침개를 부치면 먹을 때 질긴 식감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서 그대로 부치면 질긴 식감 전혀 없이 쫄깃한 식감이 정말 훌륭합니다. 미역 못 먹는 아이들도 이렇게 만들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남은 반죽에 줄기 부분과 자투리 부분을 넣고 섞어서 중약불로 부쳐냅니다. 줄기가 있기 때문에 중불보다 약하게 부치는 게 좋아요. 초장 찍어서 맛있게 드세요. 조리법만 다를 뿐인데 식감이 아주 좋아지는 물미역 부침개 레시피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